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서열이라는 명목으로 개투견을 시키지 마라, 동물 학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여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 전에 해명할 게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분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니까 욕을 되게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특히 술을 마시면 또 욕을 더 많이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이 멍멍이 삼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 사람이 막 욕하고 싸우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욕하고 싸우는 사람은 이제 같은 국제협회에 있는 그 협회 회원하고 이제 이렇게 회원 간의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예. 같은 그 국제협회에 이제 국제협회라는 거 이상하네요. 그 국제협회에 같이 소속돼서 이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회에 뭐 협회장하고 싸움이 있었고요. 또 다른 협회장하고 또 싸움이 있었고요. 근데 또 웃긴 게잘 지냅니다. 친하게.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다가 요 사람을 또저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서 요 사람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또요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또요 사람하고 싹 삐또가 좀 상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싶은데 또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다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해가지고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이 이제 자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협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화해를 하자,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화해를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며칠 있다가 또 유튜브로 또 욕을 하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이제 황구랑 백구를 싸움을 시키잖아요. 요놈은 국제협회, 요놈은 뭐또또 국제협회 소속에 또 소속이라는 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국제협회 이제서 떨어져 나온 모 협회, 요 협회장들을 두고 이제 요 백구하고 황구를 두고 요 백구 국제협회, 황구는 또 다른 또 협회 가지고 토종계 협회 가지고 또 이렇게 막 개싸움을 시키면서 술을 먹고 그 화풀이를 분풀이를 사람에 대한 분풀이를 개로 하더라고요. 개로 의나해가지고 그 협회를 대비해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한 백구는 요쪽에 협회에서 왔고 한 구는 또 저쪽 협회에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하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동생하고 또 둘이 싸움이 좀 있었어요. 동생이 이제 이렇게 학대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유 안 하겠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래놓고는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생을 또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또 동생이 성격이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지르니까 이제 그러면서 싸움이 된 거예요, 동생하고는. 그리고 한달 정도 조용하게 지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또 동생 영상을 가지고 또 동생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냐면 이놈의 새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놈의 소새끼가 소새끼라고 할게요. 이놈의 소새끼가 처음에는 개싸움을 시켜가지고요. 이 강아지를 입양을 합니다. 요 강아지들을 싸움을 시켜요. 방치를 하는 거죠. 싸움을 시키고 요것도 이렇게 계속 싸워서 큰게그 황구랑 백구예요. 백구라는 게 하고 황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격에 대해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싸우는 기계로 만들어졌는데, 요 놈들을 성격이 돼가지고도 서열을 잡겠다고 며칠을 연속으로 싸움을 시킨 거예요. 뭐 20분, 30분씩 싸움을 시키고, 그리고 싸움하는 그 투견을 중계방송을 한 거예요. 투견 중계방송을. 그렇게 싸움을 시켜가지고, 아니, 어릴 때부터 쭉 싸움을 가르쳐놓고는, 계속 그 투견방송을 내보내놓고는, 그 애들을, 눈만 봐도 싸우는 애들을 가지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서열을 잡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서열을 잡기 위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서열을 잡기 위해서, 서열이란 명목 하에, 아니면 개들의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그걸 말리지 않고, 방관을 하는 거, 싸움을 시키는 것뿐 아니라 방관을 하는 것도 그 견주는 자기에게
방관하면 동물 학대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개두 마리가 길 가는데 싸우는데 내 개가 아니에요. 내가 말릴 수 없잖아요. 남의 개가 싸우는데 흥분해 있으니까. 근데 견주가 자기 개가 싸우는데 그거를 어떤 입에서 방치를 한다, 방관을 한다, 방조를 한다. 꼭 투견을 시키고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게 서열이 정해지라는 거라도 아니면 싸우니까 그냥 못 말려서 겁나서 놔두더라도 그 자체가 동물 학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또그 소새끼가 또그 어떤 또 협회장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싸웠었더니 또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또 다른 협회 또 총재님을 만나가지고 또뭐 좋은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또 오늘 또 방송기가 또 욕을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투견 방송으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다가 이제 투견을 못 시키니까요. 이제 저를 언급한 건 그거예요. 또 싸움하는 영상을 오늘도 싸웠다. 그 백호를 다른 데 보냈는데 도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싸웠다. 이거 싸웠는데 영상이 있어. 있는데 이거 올리면 또 투견 방송한다고 개싸움 시키겠다고 지랄지랄 하니까 내가 못 올린다 이거예요. 이거 올려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아, 멍 새끼 때문에, 멍 그놈 때문에, 못 올린다고 한게 이제 저를 언급한 거예요. 멍멍이 삼촌을 멍 그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멍 새끼라고. 거기 막 욕하는 건또 다른 협회 또그 협회장님을 욕한 거고.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막. 국진협회에 관련된 협회나 뭐 떨어져 나온 협회나 여러 그 회원들을, 여러 명을 그 회원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까지는 형님 동생 하다가 욕하고, 또 어제까지 동생 형님 하다가 또 욕하고, 그랬다 또 화해하겠다가 또 며칠 있다 욕하고 술 먹으면 또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그걸로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왜? 개싸움 시키갖고 어그로를 좀 끌어보니까 잘 통했는데 그거 통하는 거 보고 다른 유튜브들이 따라해가지고 조회수 많이 올라가니까 배가 아파 죽겠는데 자기는 못한다 이거예요.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 삼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억울해 죽겠다 이거죠. 딴 새끼도 올려가지고 조회수 잘 나오는데 자기는 못 올리고 이게 뭐냐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한테 영상을 그 문자로 링크해서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그때 그거를 그 녹화를 떠가지고 나한테 보내봐라. 내가 검토를 해보겠다니까. 그렇게 안 하고 링크만 걸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또 국진협회예요. 국진협회인데 국진협회가 아니고 국진협회 소속의 회원이에요. 회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근데 거기 보니까 막 80년대 영상이더라고요. 화질도 좀 흐리고 잡음도 좀 있고 80년대 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킨 게 아니고. 근데 또 자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삼촌 그거 뭐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80년대 영상이고 이거 올린 거는 좀 그렇지만 이게 80년대 영상이고 지금 시킨 게 아니다. 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진 않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좀 이따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 삼촌 그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하세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너무 오래된 80년대 영상이니까 너무 오래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갖고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사람 덜미면서 어그로 끌고 저 사람 덜미면서 어그로 끌고 그래서 이제 조회수를 좀 빨겠다 이거죠.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어? 어그로 끌지 말고, 이 새끼야, 똑바로, 어? 니 방송이나 잘해. 왜 인마 남을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 시키고, 어그로 끌고, 어? 욕하고, 술 처먹고, 개싸움 시키더만, 술 처먹고, 사람 욕해서 코. 대문을 열어놓고 뭐 찾아오라고, 새끼야? 용기나 있냐? 여러분, 그 저보고 한게 아니에요. 대문 열어놓고 찾아오라고 한게 저한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분한테 한 이야기예요. 예.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네가 네 측근에 임마 네네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하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 어? 친하자고 찾아가갖고 임마 형 동생 하다가 형님 하다가
돌아서서 또술 처먹으면 욕하고, 동생 하다가 술 처먹으면 욕하고, 그게 뭐할 짓이냐? 어? 아무리 유튜브가 임마 직업이고, 어? 조회수로 먹고 산다고 해도 할 도리를 해야 될거 아니냐? 어? 그러면서 맨날 한자 적으면서, 어? 지 혼자 뭐, 선비인 척, 새끼야. 마, 정신 좀 차려라, 어? 가고, 오늘도 영상 보니까 뭐, 나는 개장사가 아닙니다. 뭐, 이래서 앞에, 어? 뭐, 국경 옆에 개값을 잡아야 된다면서, 어? 뭐, 200, 300, 500, 뭐, 1000만 원, 막, 어? 그런 이야기 내사태. 혈통수 이야기 내사고. 너는 개장사가 아니라는데, 만 너는 지금 번식한 개가 몇 마리냐, 도대체. 너가 지금 번식한 개가 몇 마리냐고. 너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 강아지들이. 지금도 또 새끼 나가 있더만. 앞전에도 새끼 나가지고 있고. 앞전에 새끼 놓은 놈들도 지금 막 싸움하고 그러더만. 성견한테 달라드니까 니가 좋아하대.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좋아하더만, 니가. 그것도 어릴 때부터 투견 기계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그건 너 번식에 개 팔고 있잖아, 임마. 어? 판매허가도 없고 생산자가도 없고, 막 불법으로 개 번식해갖고 불법으로 개를 팔고 있잖아, 지금. 근데 무슨 너가 뭐 협회에 개를 얼마를 받니? 그런 말을 너가 할 자격이 되냐? 너부터 임마 자격을 갖추고, 너부터 인간 댐댐이 짓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임마. 어? 그 지금도 진도에 가면은 진돗개 한 마리 임마 50만 원밖에 안해 임마 어? 나는 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누군지 몰랐는데 요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이 달렸어요. 최창님이라고 본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뭐라고 달렸냐면 멍멍이 삼촌 소백 자연인 구독자에게 사과 방송 안 하면 명예훼손죄로 내일 고소한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공개창에다가 공개 댓글을 썼기 때문에 그것도 내 유튜브 채널에 찾아와서 공개창에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최창님. 멍멍이 삼촌 소백 자연인 구독자에게 사과 방송 안 하면 명예훼손죄로 내일 고소한다. 마, 창님아, 넌 누구냐? 어? 나를 새끼 언급하고 오라는 그게 명예훼손이지, 마. 이 명예가 이게 있냐? 어? 이 불법 개장수에다가 임마 어? 이 투견을 갖다가 예전에는 우리가 도박 투견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이 조회수를 늘리려고 이 투견을 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이 새끼죠, 소새끼. 소새끼가 자기가 이 제일 처음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근데 다른 놈들이 따라한다 이거예요. 다른 협회에서 따라하고.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또이 소새끼가 뭐라 하냐면 이벤트로 무료로 개를 나눠줬어요. 추첨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법에는 그게 불법입니다. 개를 상품으로 하는 건 불법이고 이벤트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임대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거기다가 유튜브에서도 이벤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강아지로 이벤트 하는 게 불법이고요. 근데 유튜브 자체도 이벤트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품을 걸고 이벤트 하는 게. 꼭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근데 강아지면 지금 유튜브 쪽에서도 불법이 되고 또 동물 학대로도 이게 불법이 돼요. 이런 범죄자가 아이가 니네 임마. 어? 투견을 상습적으로 시켜. 강아지 때부터. 그거 또이 불법 개분양에. 어? 불법 개 판매에 거기다 이 뭐야 불법으로 임마 구글에서도 하지 마라는 강아지를 이벤트로 그것도 너가 자랑했지 너가 제일 처음에 그걸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니까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협회장도 다른 유튜브도 따라한다고 너 따라서 이벤트 하는 거라고 무료 분양 너가 나한테 말했잖아 어? 나는 임마 입이 무거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너는 새끼야 이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네가 욕하니까 맞장구 쳐준 거를 갖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저 사람한테 또 너한테 이렇게 했다 이간질 해가지고 또 욕하고 어? 또 그거 가지고 또 요래 욕하고 요 저래 욕하고 인간이 좀 되라 임마 어? 내가 앞전에 그 영상에 글 남겨놨지
조만간 보자고, 멍멍이 삼촌이 간다고. 그 농담으로 한말 아니야. 지금 내가 바빠서 못 가지만, 일을 말해서 2월달에 시간이 생기면, 너 한번 보자. 빈말 하는 거 아니다. 잉? 내가 너처럼 막 유튜브로 어그로 끄는 사람도 아니고, 내 스타일 알잖아. 조용하게 전화로 이야기하고 조용하게 만나서 이야기하지 마. 막 어그로 끄는 거 싫어한다고. 내가 조만간에 보자고 하면 보는 거야. 어그로 끄는 게 아니고 너처럼. 막 협박하고 공갈하는 거 아니니까, 신고하지 마라. 영상 보니까 뭐 언제든지 오라고 뭐 사람들 보고 막 이야기하더만 너 아는 사람들 보고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러더만. 좀 정신 좀 차리고 사람 좀 되라, 임마. 요거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했냐? 최창님이? 고소 하나 더 추가되겠네, 내가 오늘 또 영상 찍는 바람에. 그리고 소백 자연인이라고, 뭐, 뒤에 영어 이니셜이 쫙 붙어 와가지고 또 뭐, 댓글을 달았어요, 공개창에다가, 제 채널에다가. 저는 이게 이제 그건 줄 알았어요. 왜, 누구 이렇게 유튜브를 좀 좋아하면 팬이면 팬닉을 달잖아요. 그 사람 이제 그걸 적고 뒤에다가 또 자기 거 적어가지고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더라고. 지가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제 채널에 댓글 단 거예요. 이 관종 새끼죠. 왜제 채널에 와서 댓글을 달았겠어요? 그놈이 나다 이거예요. 눌러서 와달라 이거예요. 조회수 좀 올려달라 이거예요. 보니까. 전부 댓글 다 막혀 있습니다. 영상에 욕할 만한 영상은 전부 댓글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놓고는 지가 와서 댓글을 달아요, 저한테. 왜? 지 시청률 좀 올려달라, 이거야, 사람들 보고. 찾아와서 댓글 막아놨어. 어차피 욕 못하니까 뭔 내용인가 궁금해서 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회수 올려달라, 이거예요. 지 발로 찾아와서. 이건 제 채널에 와서 지가 공개창에다가 적은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소백 자연인이라고. 멍멍이 개나 멧돼지나 동물인데 이건 학대 아닌가? 개만 동물이야? 어따 대고 야이 새끼야 반말이고 임마 어? 이 새끼가 어디다 반말을 치하고 지랄이야 나이만 쳐먹었다고 임마 형님이야 어? 새끼 개근도 더 짧은 새끼가 개린이 새끼가 아는 것도 없는 놈이 무슨 사명감에 취해가지고 그게 사명감이냐? 너개 팔아먹으려고 임마 개수작하는 거지 그게 너 개장살라고 너 불법 개장살라고 너 개수작하는 거잖아 멍멍이. 내가 멍멍이냐? 어? 야, 이 새끼야. 니 이름도 부르기도 싫다. 어? 니랑 내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니 이름 부르기도 싫어, 임마. 어? 아, 이놈하고 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멍멍이? 어따 대고 이 새끼야, 멍멍이냐? 개나 멧돼지나 동물인데 이건 학대 아닌가? 야, 이 새끼야. 니 강아지들, 어? 그 학대인지는 알고 있냐, 임마? 어? 개나 멧돼지나 동물인데 이건 학대 아니냐, 그러면 네 강아지는 학대한 건 알고 있냐고. 알고 그 짓을 한 거야? 1년 동안? 1년 동안 개싸움을 시킨 거야, 임마? 야,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나라에서 잡아라고 하는 거잖아. 나라에서 임마 돈을 주면서 잡아달라고 부탁해서 봉사활동하는 거야, 그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치사율이 100%니까, 임마. 그게 돼지한테도 옮기고, 집돼지한테도 옮기고, 농장돼지한테도 옮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에 잡아달라는 거잖아. 옛날에는 돈안 주기도 하고, 임마, 5만 원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26만 원, 28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주면서 말이당 잡아달라는 거잖아, 나라에서. AI 오니까 닭들 다 매몰하지? 닭들 다 매몰하고, 돼지 다 매몰을 하잖아, AI 오니까. 소도 막 옛날에 메모라고 했잖아. 구제역 오니까 메모라고 하잖아.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사율이 더 높단 말이야. 100%란 말이야, 임마. 근데 이 멧돼지는 어디 사냐? 민가에도 내려오고, 돼지 축사에도 내려가고. 근데 이놈들 잡으려면 어때? 저산 멀리 있고, 임마. 올라가면 도망가 버리지, 빨라가지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전국의 엽사들이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24시간이 막 주야로 잠도 못 자고 뛰다니는 거잖아, 임마. 그런 것도 처 모르냐? 어? 너개 데리고, 야, 이 자식아, 어? 산에 뭐 멧돼지 잡으러 간다고 개 데리고 가더마. 야, 이놈아. 법 그렇게 잘 안다 그러고 법 따지는 새끼가, 어? 산에 목줄도 없이 끌고 가면 그게, 임마, 어? 불법 아니야? 반드시 목줄 하게 돼 있지. 왜 목줄은 쳐안 하고 가냐? 그게 불법이잖아. 산에, 임마, 어? 잡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냐? 그 잡아 죽이면. 남들이 막 멧돼지 해가지고 조회수 잘 나오니까, 어? 너도 그 어그로 끄는 거잖아. 대가리 속에 든게 너가 뭐냐? 너 대가리 속에 든게 지금, 어? 개싸움 시키는 거, 사람 욕하는 거, 그거 두 개밖에 없잖아. 정신 좀 차려라, 어? 정신 좀 차려. 이걸 야이자스가 질문이라고 했냐? 멍멍이 개나 멧돼지나 동물인데 이건 학대 아닌가? 개만 동물이야? 에라이자스가. 제발 깨닫고, 어? 개싸움 좀 시키지 마. 알았어. 2월달 안에는 내가 전화하고 갈 테니까 전화 잘 받고 집에 딱 기다려라. 어? 경찰서에 고발하지 말고, 임마. 전화하고 갈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고 갈 테니까, 얼굴 한번 보자. 응? 아니, 동생하고도, 이야기 잘 돼가지고 옛날에 얼굴 보기로 해놓고는 바로 이틀인가 있다가 이 새끼 사람 안 된다면서 안 만날 거라고 또 욕을 취하더니.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려줬으면, 임마, 어? 그 시키는 대로, 사과 방송 올리고, 영상 내리고 했으면, 착하게 잘살 것이지. 어따 대고, 임마, 싸움 지리고, 어따 대고 사람들하고 이간 지리고, 어따 대고 나한테 욕하냐? 너가 나한테 욕할 입장이냐? 너가 나한테 욕할 입장이야? 고마워해야 되냐? 욕을 해야 되냐? 이 비음망득한 새끼야. 잘해라잉. 어이? 잘해. 모르면 처 물어보고, 어? 잘해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이라서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한다. 응? 만나는 그날까지 좀 착하게 살아. 개싸움 시키지 말고. 응? 개싸움 뭐 시키겠다고 술 처먹고 욕하지 말고. 그리고 제발 내 동생 언급하지 말고. 그너 주변에 국경협회에, 어? 많은 사람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임마. 어? 전화번호 알잖아. 전화를 해, 전화를.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만나든지. 술 처먹고 방송 캐가지고, 엊그제까지 형님 동생 하다 갑자기 욕차하지 말고. 알겠냐? 그거 내가 2월 달에 보자 했지. 2월 달 안에 보자 했지. 그때 내가 임마, 너만 만나는 거 아니야. 국견협회 개를 키우는 그 협회장들을 다 만날 거야. 너도 만나겠지만 그 협회장들도 다 만날 거라고. 너같이 어릴 때부터 개싸움 시키고 회원들 간에 이간질하고 욕하고 이런 새끼가 회원 자격이 있냐? 그거를 내가 국기협회 개를 키우는 모든 협회장들한테 찾아가서 인터뷰를 딸 거야, 임마. 어? 알았어? 그럼 너가 처신을 잘하고, 어? 뭐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건의를 내, 건의를, 어? 토론을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너개한 마리 팔아먹으려고, 어? 남의 개가 비싸니 어찌니 욕하면서, 어? 너개 장사하는 거잖아, 그게. 어? 너가 개 장사하는 거잖아. 한번 따져보자, 잉?
올라갈 테니까. 내가 1월 말에서 2월 달 안에 간다. 하나씩 다 따져보자, 임마. 알았어. 그동안 잘하고 기다려. 어? 웃을 때 좋은 거니까. 알겠어?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이라니까. 어? 멍멍이 삼촌으로만 보지 말고. 어? 사람이 웃을 때가 더 무서운 거다. 알지? 웃을 때 잘해. 웃을 때 잘하라고. 응? 어디가 마지노선인지 모르겠지만, 어? 웃을 때 잘해라잉.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똥파리 한 놈이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너무 개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투견 기계로 만들어버리고, 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국견협회라는 곳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라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저 소새끼가,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근데 거기 또 노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엊그제께까지 죽이니 살리니 했다가, 갑자기 또 막, 같이 친한 척 하는 것도 같이 지냈다가, 또 뒤에 와서 또 욕했다가,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저 소새끼한테 이용당했다는 말 하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들. 그 소새끼한테 휘둘리지 마시고요. 소새끼한테 약점 잡혔다고 해서 겁내고 휘둘리지 마시고, 그 잘못한 게 있으면 개선을 하십시오. 진짜로 소새끼한테 잘못한 게 있다, 진짜로 이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약점이 잡혔다면 고치고 개선을 하세요. 그 그런 게 아닌데 저놈이 그런다면 해결을 하세요. 만나서 유튜브로 막 욕한다고 또 뒤에서 막 잡담목이 하지 마시고, 그랬다가 또 다음날 일어나면 또 친해져가지고 또 친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막 뒤에서 또막 험담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만나서 어른답게 얘기하세요. 어른답게. 그 만나서 어른답게 뭐 자리를 만든 것도 제가 한번 본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서 이해가 다 됐는데 돌아서서 또술 처먹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 새끼 사람 안 된다 이러면, 그냥 그거는 어그로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떤 약속을 해도 돌아서면 술 처먹고 또지 유튜브 조회수 빠른 걸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거기 휘둘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는 선배인데, 자고는 일면식도 없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오죽했으면, 웬만한 사람 같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동물권만큼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조언도 해주고, 기회도 주고. 저 사람한테는 개가 전부고, 이때까지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었는데, 개 때문에 자부심도 좀 느끼고, 자긍심도 느끼고,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좀 살아있는 거, 살아 이유를 느끼는 것 같아서,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면 폐인처럼 맨날 술만 먹고 사고나 치는 그런 삼류 쓰레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 개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이 개조되고 재활이 된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개싸움을 시켜가지고 조회수를 늘리고, 개싸움을 시켜서 투견 기계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방법이나 수단이 너무 나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식시키고, 사과를 하고, 영상을 내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사실은 했어요. 감당이 안 되면 100호는 보내라. 그 사과 방송을 해라.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달라. 애들한테 보양식명도 보여달라. 그런 일련의 주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 일은 끝났구나 생각했고요.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처먹고는
뭐 온갖 주변 사람을 욕하고 싸우고 맨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살짝살짝 강아지들 이렇게 막 싸움하는 거 보여주고 이제 간당간당하죠 선이. 강아지들 싸움하는데 이게 방치인지 방조인지 가리키는 건지 애매한 정도의 영상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백호를 찾아왔는데 다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자기 말이 그래요 그거는. 제가 싸우는 거본게 아니고. 또 올리면 반응이 좋겠지만 안 올린다. 왜? 지금 멍멍이 삼촌 때문에 하면서 저를 언급하더라고요. 그 멍하고 열하고 이제 동생 유튜브란 동생 열하고 멍 때문에 또 지랄하고 난리 칠까봐 더러워서 안 올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물보호법이 무서워서 그러고 제가 전화해서 통화를 해서 그러는 거지. 이게 마음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 학대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소새끼뿐 아니라, 다른 새끼들도 그런 놈들 있어요. 한 달에 7천, 8천씩 벌다가 수익을. 지금 뭐 600, 700밖에 못 버니까. 유튜브로 잠깐 진출했었는데, 저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못하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수익이 떨어진 걸 갖다 유튜브에 진출해서 같이 두 개를 해서 만회를 하고 싶은데 진출을 못하니까 술을 처먹고는 실컷 욕을 하고는 영상을 바로 삭제를 했다더라고요. 또 아프리카 TV에서는 뭐 유명한 BJ라 가지고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고 회사에서 동물보호법이 확실한데도 제재를 가하진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백대종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두 마리 죽었어요. 유기견을 데리다가. 죽임을 한 거죠, 아예. 근데도 아프리카 TV에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 우수 BJ고 뭐 베스트 BJ랍니까?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주는 상위 랭킹에 있는 BJ더라고요. 걔도 유튜브로는 지금 못 오고 있죠. 어찌됐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뭐 약간 막말도 하고 좀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뭐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저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 멍멍이 삼촌이 아닌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것도 오해도 좀 풀어드려야 될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뭐 어떻고 어떻고 뭐한 사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아니고 다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경협회에서 나와가지고 뭐 협회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의 자기 지인들하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동물학대, 개싸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이제 개인적인 다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개싸움을 시켰다고 자기들끼리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제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이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